자, 미국이 어제 하락이 좀 나왔죠. 마이너스 1.25%가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1.47% 하락이 각각 나왔습니다. 다우가 1.25%, 그 다음에 나스닥 1.47%. 어제 이제 미국의 주요 이슈, 간밤에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냐라고 본다 그런다면, 간밤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은 백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하원 의원 쪽과 그 다음에 상원 의원 쪽에 민주당 의원들이 증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 관련해 가지고 증시에 좀 압박을 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하락의 요인을 굳이 찾아본다 그런다면, 표면적인 이유를 찾아본다 그런다면, 뉴욕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 발견과 그 다음에 미국의 증세 정책, 이두 가지가 미국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요인이 나왔다고 뉴스에서는 떠벌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과연 다우와 나스닥이 어저께 빠졌느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 빠질 자리에서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너무 그림이 잘 나오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한번 매도 물량을 한번 받아줘야 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하는 구간들만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로감이 누적이 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하락이다라고 봤어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이 나와야 정상인데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 왜 조정을 안 받지? 오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이걸 몰라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돼. 오늘 언제라도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자리인데 아직까지 현재 시간 10시 17분 기준으로는 시장이 잘 버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또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후장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는 자리이다. 버블은 아닙니다. 버블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묻지마 투자. 지금 구간에서는 글쎄요. 우리가 묻지마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이제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실력과 눈을, 종목을 고르는 눈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시장은 저는 이거는 유동성의 장세라고 판단을 하지 묻지마 투자의 형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의 요소를 보게 되면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정설이었어요, 정설.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기관과 외인이 사야지만 시장이 올라간다. 라는 말이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 자체가 안 먹히는 장세이죠. 개인들이 요즘 개미 투자자가 개미가 그냥 개미가 아니에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개미라는 표현보다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나? 거의 뭐 고릴라들이에요, 고릴라들. 원숭이도 아니야, 고릴라. 고릴라급들의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산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해석을 바꿔야 되는 게 개인들이 먼저 시장을 이끌고 그다음에 기관 들이 이끌고 외인들이 이끄는 순환매 장세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어디 가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내역 보면서 개인 투자들이 샀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요. 주식시장도 저도 매일마다 주식시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98년도 때, 99년도 때 주식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서도 주식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99년도의 시장과 지금 2020년도의 시장은 서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매매법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고 수급이 바뀌고 차트 보는 것도 바뀌고 왜 그러느냐? 기술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이 개인들의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매매의 전략과 눈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마다 시장을 보면서 제가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이거는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매일마다 시장을 안 보게 되면 이 바뀌는 흐름에 저도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세상은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은 매일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매매법도 바뀌고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그걸 매일마다 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음식료 관련해서 좀 보라고 공부 좀 하라고 다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료 쪽좀 보고 있습니까? 음식료 쪽좀 보고 계세요? 음식료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좀 언급드렸던 게 편의점 쪽도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풀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GS 리테일도 있고. 자, 장 초반 강세 종목 한번 보자.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철강, 콜드체인. 모더나 올해 코로나 백신 생산량 20% 늘릴 예정. 골드만, 미 증시 최대 리스크는 백신 보급 차질, 인플레도 우려. 영국 봉쇄 강화 예상. 독일 전국적 봉쇄 1월 말까지 연장 받침. 신세계 쿠팡, 배민 재활용 포장 늘리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리필 매장 오픈. 현대 5대 신사업으로 매출 40조 시대 연다. 웹소설 웹툰 강자 DNC미디어. DNC미디어 한번 봐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웹툰 시장을 언급을 드리면서 미스터 블루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글로벌 전문가 코스피 질주 이유 있다. 보건 경제 정책 잘 맞물려. 이거 한번 좀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 주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강세를 보인 이유로 조합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 정책과 보건 정책이 잘 맞물렸고 시장 특성으로는 기술업체와 제조업체가 뒤섞여 언택트 트렌드와 세계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 30% 상승. 한국에서 좋은 공중보건 정책과 많은 경제 정책이 조합을 이뤘다. 타이밍도 모두 운 좋게 맞아떨어졌다. 한국 경제와 증시는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꽤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당시의 경기 둔화로 2019년 재정 통화 정책 대응이 있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전고점 뚫어내고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2년간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 죽 섰어요.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할때 얘기를 드렸었지만 한국 시장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고 올라갈 자리에서 전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움직이게 된다 그런다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부다그이한 전략가는 올해 한국 주식 수익률이 세계 경제에 달렸다면서 한국 증시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아, 이 친구가 나랑 의견이 같구만.